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퇴 준비 잘 하셨나요? 제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 가보면 야 뭐 모두들 부동산에 연금에 많이들 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듯 은퇴 준비를 재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고루고루 균형을 잘 갖춰야 인생이 평안해지는 법이니까요. 은퇴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 붓듯 다섯 개의 인생 통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섯 개의 인생 통장에 대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둑한 통장 다섯 개를 갖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부터 챙겨야 하는 통장. 첫 번째, 교양 통장. 천박하고 쌍스럽고 고집스럽고 편협하고 편견에 쩔어 있고 그리고 성찰하지 못하는 은퇴 노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지적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새로움을 입력해줘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인문학 열풍이 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자는 사람들이 정서적 치유를 위해서 인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했다고 풀이를 하더라고요. 뭐 한참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뭐 그 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견 타당한 말씀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것은 행복한 인생이었던 셈이고 그 바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책을 읽는 일은 우리들 마음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어가는 것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개의 창을 내는 작업과 같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서 마음속에 여러 생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숲을 가꾸고 세상을 여러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창을 내면 인생은 그만큼 풍요로워집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부터 챙겨야 하는 통장. 두 번째, 친구 통장. 혼자 살아도 재지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린 영상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친구 없이 또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조차 끊고 적막강산 속에서 살아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혼자일수록 공동체로 나와 교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친구들 하나 필요 없다는 분도 계시지만 아이 그분들이야 친구분과의 아주 특별한 경험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생각돼요. 진짜 속마음이야 그러시겠습니까? 아직 화가 안 풀려서 그런 거죠. 은퇴 이후엔 외롭지 않게 서로의 관심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을 친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는 단연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친구로 만들면 인생 후반전을 아주 재미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절친으로 만들면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친구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바로 곁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 붓듯 모아야 할 인생 통장. 세 번째, 품위 있게 살기 위한 현금 통장. 진짜 통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 들어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또 남들로부터 서글픈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아유 두말하면 잔소리죠.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돈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게 달라지는 세태가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에게 허리 굽히지 않고 되도 않는 말 참으며 듣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 만나면 돈 걱정 없이 밥 한 끼 살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만 있으면 일단은 성공적인 현금 통장은 마련해 두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내 오장육부 편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거죠. 그러려면 아무쪼록 돈이 있어야 할 일입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부터 챙겨야 하는 인생 통장. 네 번째, 건강 통장. 젊어 고생하며 억척스럽게 일하고 악착같이 모아 이제 좀 살만해졌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지금부터는 누리고 살아도 되겠다 싶을 즈음 덜컥 큰 병에 걸려 요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안타깝죠.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거 아닙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재산 많고 자식들을 의사, 금융전문가, 사업가로 키워내서 남들 부러우면 다 샀던 분인데 그냥 5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덜컥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 앞에서는 수천억의 자산도 명예도 다 허망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등산 가는 것보다 하루 30분씩이라도 매일 꼬박꼬박 운동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건강하다고 하신 말고 꾸준히 관리하시자고요. 적금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부터 챙겨야 하는 인생 통장. 마지막 다섯 번째, 취미 통장. 은퇴 이후 취미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은퇴 5년 전부터 이 취미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은퇴 전에 초보 수준을 벗어나 중급 정도 이르러야 재밌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픈 목표도 생기고 진정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보기에도 웬만큼 실력이 된다, 인정도 받고 말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제일 초라해지는 것이 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은퇴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될 때라고 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줄 아는 것은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때늦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안쓰럽죠?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일이 기다려지는 은퇴 생활은 우리를 청춘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아유, 저도 은퇴 생활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은 두둑한 다섯 개의 통장이 준비되셨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뭐 기운 없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되는 거죠 뭐. 늦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개 통장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삶의 질을 좌우할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최소한 은퇴 5년을 앞두고서는 꼭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 왜 5년이냐? 아이, 다 글쎄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두둑한 다섯 개 인생 통장 생각에 오늘 밤 행복한 잠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